클리어를 했어요. 자, 넥스트 챕터로 가봅시다. 아, 테이프가 있는데 버퍼링이 왜 생기냐? 그냥 내가 걸고 싶어서 거는 거예요. 자, 아무튼 농담이에요. 그냥 걸려요, 지가 알아서. 왜 걸리는지 나도 몰라. 자, 뒤에는 막혀버렸네. 아, 아까 자동문이었지? 자, 뭐 자동문이든 말든 내가 알 바는 아니지만 일단 내려갑시다. 아, 누가 10챕터 보고 싶다 그러지 않았나? 어제? 자, 무슨 요상한 소리가 났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고. Ruben? Does he mean Ruvik? Numbers are 자, 루벤? They received as they themselves gave. 자, 제이를 위해서 희생시켰대요. They furthered my research. This was not mere research. The things the papers say were done to those people, those traps. These vermin? These microbes? 오. They're mine to do with as I please. 기생충 같지? 아, 단순한 실험은 아닌데 이제 성공에 임박했대. This is my will. 자, 실험은 그거겠죠? 뇌에서 뇌를 연결하는 실험. 분명히 스템 프로젝트라고 했어요, 그쵸? 스템 프로젝트라고 했고 아마 실험물들은 그 병원에서 공수해 오는 것 같습니다. 오, 얼음 타나나? 아, 저택지하 쪽지, 내 아이들을 빼앗겼어. 이게 숙명인 걸까? 아들이 한 짓일까? 우리 착한 아들이 그럴 리 없어. 화재 때문이야. 화재가 모든 걸 망가뜨리고 모든 걸 앗아갔어. 애들이 변했어. 에네스토도 그렇고 아이들을 돌봐준 댔어. 아이들은 안전하댔어. 그런데 이젠 아이들이 죽었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엄마라면 그런 걸알수 있을 텐데 아직도 우리 예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 아들 웃음소리가. 상사 지하실에서 들려와. 그럴 리 없어. 엄마에겐 아들이 있어야 해. 엄마가 쓴 쪽지 같은데? 그쵸? 엄마가 쓰는 쪽지 맞나? 뭐 대충 그런 거 같아요. 뭐 이제 쪽지가 없네? 자, 이제 놀랍지도 않아요. 토끼친구 거북님 안녕하세요. 거북! 좋아요. 근데 얘는 여기 올 때마다 맨날 누워있어. 별로 이상한 놈이에요. Who is that guy next door? 옆방에서 어떤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야? 이상한 아저씨가 하나 있어요. What? Who are you? Hate. Hate. 자, 루빅이 증오래요. 남자는 증오에 먹혀버렸답니다. Man's consumed by it. He wants out. Wants to get his revenge. He wants back what he feels the world took from him. It's not like he could actually get that. It's not like he could actually get 자, that. 미친 남자가 This 뭐라고 world 짓거리는데. exists as long as he does. 어우, 깜짝이야. 아니, 갑자기 옆에서 나와. 간호수 누나. 간호수 누나, 놀라게 하지 마세요. 예? 놀라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잇! 오, 노래 부른다. 야! 뿌앙! 좋아. 아무것도 없네요, 여긴. 자, 신문. 교통사고로 두 명이 사망했답니다. 부유한 지주네 외가 교통사고로 사망, 가족의 비극. 에네스토와 베아트리즈 빅토리아노 부부 시신이 사고 차량에서 발견됐다. 유산은 아들에게 상속된다. 아마도 아까 루빅이 시체 두구에서 얘기를 한거 보니까 루빅이 사고랑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예쁘게 그냥 그냥 빡쳐버리지 그치? 야, 열쇠가 한 개도 없네요. 아이고. 열쇠 하나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 뭐 나쁘지 않습니다만 젤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세이브하고 계속 가도록 합시다. 아니 뭐 왜 이렇게 천천히 열어 임마. 난 뭘 따닥하고 눌렀는데. 자, 세이브 한번 해주세요. 자, 세이브를 해주고 나갑시다. 아니 발로 차라고 자식아. 좋아. 오케이. 어, 이 변태인가? 왜 마네킹을 이런 데다 넣어놨지? 자, 아무튼 어, 얘가 변태든 말든 상관없죠. 저도 변태니까요. 자, 일단 여기는 핏자국이 있는데 약간 불안하기도 합니다. 어! 권총탄이? 야, 권총탄이 좀 풍족하게 나온다, 그쵸? 어. 자, 아무튼 여기도 매우 위험한 공간인 것 같아요. 아, 여기 비스듬하게 있네? 트랩이? 어, 트랩을 해제할 수는 있네. 짠! 자, 트랩 해제 성공. 근데 왠지 불안한 느낌은 나만의 착각일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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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부셔, 다 부셔, 다 부셔! 자, 불안한 느낌이 들진 않았지만 사실은 들었어요. 아, 여긴 탄을 탄이 많... 어우, 야야. 야, 우리 아가씨도 있네요. 열쇠 하나, 겟! 그리고 폭발탄을 하나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개까지. 폭발탄 하나 써야겠네요. 자, 아무튼간에 어, 여기 왜 이렇게 많아? 마네킹? 어, 여긴 안 열려. 자, 아무튼 열리진 않고 있어요. 자, 위험하니까 불은 끄고 가겠습니다. 아닌가? 안 위험하나? 여기 왜 저게 있는 거지? 아! 해제할 수 있구나! 자, 전부 다 해제해가지고 맛있게 냠냠 먹읍시다. 근데 벽에 폭탄이 하나 있네? 와. 오. 아, 난이도가 어려워지면요 거시기가 돼요. 어, 왜, 쟤 왜 저래? 조심해야겠습니다. 저 녀석한테 걸리면 말짱꽝이니까요. 아, 스토리랑은 다 똑같냐고? 예, 그쵸. 난이도가 다른데 스토리가 달라지면은 이상한 게임이죠. 날 볼 순 없겠지. 랄랄랄랄라. 아싸, 싫어! 좋아요. 자, 아사시노로 승부를 했습니다. 오오. 어머 어머 어머
와우! 뭐야? 아, 저격! 아이, 저격! 2층에서 저격을! 2층에서 장문에서 저격 누가. 아무튼. 아, 야, 왜 여기부터 시작이야? 뭔 소리지? 방금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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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자, 아무튼 뭐 상관없어요. 여기 숨어 있으면 안 보이겠지. 좋아, 대가리 받고 있어. 아사시나. 아 맞다, 아까 폭발탄이 일단 불 한 개가 있으니까 불 한 개를 하나 하고. 불 한 개. 아우 쉣. 오우! 얘 왜 어디까지 달아? 오! 아 맞다, 여기 저격수 있었지. 나 나가면 안 되는 거지. 일단은 불 하나로 잡은 다음에 내가 지금 잘못했어. 처음에 그냥 불질 하는 하면 되는데 괜히 가만히 있어서 멍 때리다가 괜히 죽었어. 멍 때려 죽었다는 거. 솔직히 여기 해제할 필요 없는데, 그치? 좋아. 이거 무슨 게임이냐고요? 공포 게임. 아사시나! 아, 이게 무슨 게임이냐면 아사시노 게임이야. 아사시노 게임. 좋아. 땡그랑. 어? 아니 얘는 휘두르지도 않았는데 왜 공격이 들어오는 거야? 아, 나 미치겠네. 방금 전에 죽고 나서 휘둘렀어. 죽고 나서.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죽고 나서 휘둘렀는데. 아? 죽고 나서. 아, 뭔지 알겠다. 얘가 비틀비틀거릴 때 공격한 적이 있던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 뭐라고 했냐면은, 자,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아쿠마 나이도는 좀비가 코를 파도 오줌을 싸도 그 파편에 맞고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쵸? 아, 횃불보다 도끼가 강하다고 그런 건 아니고 내가 너무 빨리 다리를 든 거겠죠.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얜 또 죽는다! 아사시나! 좋아요. 이번에는 죽지 않도록 합시다. 어차피 발각당했는데. 아, 야, 어디서 쏘는 거지? 아니, 분명히 저격수가 2층에 있긴 하는데, 분명히 저격수가 2층에 있긴 한데, 창문에서 각도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들어오네. 대박이야. 각도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들어와요. 그냥 안쪽에, 얘네 무식하고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좀 안전하게 상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쵸? 각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몰라,
아마 저격수가 저 위에 있을 거예요. 저기 문 있죠? 왼쪽에 저기 창문 보이시죠? 창문이 아니라 문. 저기에 나올 건데 모르겠어요. 분명히 내가 발각돼 있는 상태일 거니까. 방금 발각이 돼가지고 창문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빨라라라라라 해가지고 내가 죽은 거죠. 자, 아무튼 아사시는 바야! 아, 아쿠무는 재밌게 하시면 돼요. 저처럼 어렵게 하지 마시고. 아!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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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야. 도끼. 도끼. 이 자식아. 도끼 자식아. 도끼. 자, 아무튼. 아, 도끼로 머리가 갈라졌어요. 아니, 도끼를 던질 수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도끼는 무한이 무한. 아니, 화력을 아끼는 게 아니야. 화력을 아끼는 게 아니라, 저기서 각이 안 나온다니까? 화력을 아끼는 게 아니라. 자, 일단은, 다시 한 번, 아사시노! 내가 화력을 아꼈으면, 아까 샷건도 안 썼죠. 생각해보세요. 샷건이 제일 좋아. 아우! 아, 야, 아론을. 진짜. 아, 아니, 나 불 킬려 그랬거든. 라이트 킬라고 S3를 눌러야 되는데 R3를 눌러가지고 깜짝 놀랐어. 갑자기 대갈통이 나와가지고. 아니, S3를 눌렀는데, 아, 그거 불 킬려고 S3 이렇게 딱 눌렀는데 R3가 눌러진 거야. 그래가지고 방금 전에 그 인벤토리 나 인벤토리가 열린 거죠. 뭐 어쩔 수 없지 뭐. 아니, 저기서 샷건 쓸라 그랬어요. 샷건 쓸라 그랬는데, 아까도 샷건 멈췄었잖아. 샷건을 쓸라 그랬는데, R3 눌러버렸지. 그냥 여기서 들어갈 때, 얘는 몇 번이나 지금 뒤치기 나가는 거야. 불쌍해 죽겠네. 뭐, 좀비가 불쌍하진 않습니다만. 아, 여기서 불을 켜야겠어, 그냥, 그치? 아, 맞다. 자, 아, 이, 아, 지금 6번밖에 안 죽었어요? 웬일이랴? 나 한 20번 정도 죽은 줄 알았는데. 앗! 아! 아, 나, 씨! 아, 나, 미치겠네. 아, 나. 아. 이게 아쿠무나이도라 그 바닥에서, 아, 도끼한테 죽은 게 아니라 바닥에서 발버둥 치잖아. 발버둥 치면 지금 쥐꼬리만큼 달거든. 쥐꼬리만큼 달는데 아쿠무나 한 방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요. 난 방금 전에 불질하려고 그랬거든. 불질하려고 그랬는데 발버둥 치는 거야. 죽은 거야. 이열 대박. 도끼로 죽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발버둥 쳐가지고 발로 동동 발을 동동 굴러요. 그래서 죽은 거야. 발로 동동 굴러서. 발을 동동 구른다고. 지가 귀여운 줄 알아. 그죠? 아, 체력이 안 중요한 게 아니라, 난이도가 아쿠무라 그런 거죠. 자, 아무튼 얘는 지금, 8번째, 아, 7번째 죽는 건가요? 야, 7번째 뒤치기 당하고 있는 이 아저씨도 약간 불쌍하긴 합니다. 이게 참 애매한 겁니다. 어, 뭐지? 풀하우스? 난 도박한 적 없는데요? 풀하우스라니!
아 근데 여기 세이브 포인트가 없어가지고. 자 혹시나 모르니까. 아 나? 아우! 어! 안 돼! 아! 야이씨! 와. 와, 너무한다, 진짜. 아, 나 미치겠네. 내려가다가 머리. 내려가다가 대갈통 맞고 죽었어. 아. 자, 아무튼.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폭발 볼트를, 저기서 눈깔을 바보 만들어 놓고, 애들 눈깔을 바보로 만들어 놓고 해야겠어요. 자, 이렇게 가면서, 한 방에, 이동할, 그, 저거를 기르는 거죠. 쇼컷이라고 해야 되나? 공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죽으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서 하는 겁니다. 뭐, 그걸 가지고. 아, 물론 여러분들은 좀, 괴로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얘는 지금 여덟 번째 머리가 쏠리고 있어요. 어, 얘는 불쌍하다고 해줘야지, 그치? 아, 이게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고? 이건 매우 어려운 난이도니까 당연히 어려워야죠. 아닙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불지를 성공. 아쿠무가 마지막 난이도예요. 근데 아쿠무 난이도 설명에 써있어. 요거는 한방에 죽기 때문에 내 녀석의 엄청난 컨트롤이 필요하다 라고 써있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써있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요. 원래 그런 난이도라 어쩔 수 없어요. 자 저기 뚱땡이가 하나 있어. 자, 뚱땡이 가가는 하나 있긴 한데 아, 병으로 유인을 하는 게 아, 근데 여기 병 유인화도 안 오던데? 병이 정말 쓸모없는 것 같아요. 어, 온다 온다. 어머머 어우야 돼지야! 몸에 왜 이렇게 파편이 붙어있는 거니? 자 울고불고 짜봤자 어어어어야! 아이! 아 병에 걸렸어! 아! 나 미치겠네! 벽에 걸렸잖아! 아 비주얼? 비주얼은 그렇게 멋있진 않지만 압착이 맞았어요. 아니 나는 도망갔는데 벽에 걸려있었어. 아 나 앞을 보고 다녀야겠어요. 뒤를 보고 다니면 안되겠습니다. 뒤를 보고 다녀야겠어. 벽에 걸렸어. 자 하이킥 하이킥. 아니 뭐 하이킥 당할 수도 있지. 지붕 뚫고 하이킥. 아니 이불 킥. 이불 뚫고 하이킥. 이불 팡팡. 자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어어 랄랄랄랄라. 에 뭐가 고생이야. 아니 재밌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좀 보조를 할 땐 좀 욕도 해주고 안 그래요? 게임은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짜증 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즐기는 거는 즐기는 겁니다. 어, 좋아. 오케이. 어, 어? 자, 일단은 올라가서 에? 내가 재작년?
뭔 소리야? 나 한 1년밖에 안 됐는데. 자, 일단은 얘들을 폭사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유인한 다음에 폭사를 시키고. 아, 일단 돼지가 아니라 두 명이 더 있었어, 그치? 두 명이 더 있었으니까. 아, 입털 다 딱 걸렸다고. 내가 1년, 이제 1년 하고 한 2개월 더 지났어요. 작년 원래 6월달부터 하긴 했는데 거의 시작한 건 8월이니까 재밌더라고. 방송하는 게 재밌었어. 옛날부터 했으면, 학생 때부터 했으면은 꽤 유명해지지 않았을런지 몰라. 근데 난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방송이 재밌더라고 하니까. 방송이 그냥 재밌더라고요. 아니, 나는 막 한두 명 왔을 때도 막 재밌게 수다 떨면서 했으니까. 자, 아무튼간에 근데 방금 전에 분명히 내가 유인을 했는데. 아, 안 돼! 여기 2층 좀비 패턴이 나는 그게 뭔 소리야? 나는 이거 한 번밖에 안 껴봤어요, 서바이벌로. 자, 그리고 여기서 누설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누설하면 온답니다, 여러분. 자, 일단 갑시다. 아니, 그런 거 안 알려줘도 돼요. 내가 그냥 알아서 죽을게요. 뭐야? 아, 나 뭐야, 쟤? 갑자기 왜 발각이 된 거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발각이 됐을까? 아니, 나는 발각됐진 않았는데. 발각되질 않았는데 바로 와가지고 날 때린다는 거, 이게 무슨 일인지. 아, 이게 좀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명칭이 없는데, 명칭이 없어서 따로 그냥 크리처라고 하면 될 거예요. 크리처라고. 좀비 그냥 말하기 쉬우니까 좀비라고 써놓은 거지, 그치? 무노크하다 걸렸다고? 아니야, 나 일어서지도 않았는데 왜 걸려. 아무튼 얘는 몇 번째 죽는 거야? 불쌍해요, 불쌍해요. 되게 불쌍해요. 나 얘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 이늘 바로님 안녕하세요. 땡그랑. 자, 아무튼 자, 올라갑시다. 일단은 돼지랑 저거 없어진 다음에, 돼지랑 저기 애들 없앤 다음에 작살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폭발 하나 쓰고 애들 달려오면은 그 화염불트로 한 방씩 때려주고,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 그리고 아까 왜 걸렸는지 모르겠네? 아니, 왜 걸린 거야? 왜 걸렸을까? 그냥 떨어져! 어머, 얘 뭐야? 아우! 오, 야, 뽀뽀하지 마!
아이 작살 씨. 아니 낙하가 왜 안 듣지? 아까 낙하 했었잖아 그치? 아까 낙하 했었는데 이번에는 낙하 안 됐어요. 이게 뭐야. 야 여기 30분 걸렸어. 30분. 아 원래 이런 난이도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아니 원래 이런 난이도야. 원래 이런 더러운 난이도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어떡하게 하면 되는 거지? 어제도 30분 동안 한구역 안에서 저거 했잖아. 어쩔 수가 없어. 자, 일단. 아, 전기작살을 박아두고 하라고? 폭발 볼트를 하나 더 쓰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걔네들 달려오는 거잖아요. 그럼 폭발 볼트를 하나 쓰고 또 하나 더 쓰면 되잖아. 그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오, 쉣. 아, 나 이러면 좋지 않은데. 저기 스나이퍼가 있어가지고 저기에 누우면은 불질하다가 뒤질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이래? 샷건을 세 방을 쏘긴 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없으니까. 자, 일단 여기서 기다립시다. 아, 나 진짜 너무한다. 와! 아! 미치겠네. 아이, 좋겠다. 그지? 여기 세이브 포인트도 없어갖고, 세이브 포인트가 없네요, 진짜. 1층 두 마리 잡고 나서 스나도 잡아야 해요. 스나도 잡아야 해요. 이거는, 스나는 그냥 2층에서 잡아도 돼요? 아이꼬머리 암님 안녕하세요. 일단 다 정리를 하고 뭐 잡든가 말든가 해야지. 쟤네들은 발광 안 되는 게 최고지. 발광 안 되는 게. 오케이. 아까는 좀 쏴가지고 앞으로 잡아주셔서 그래야 불질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일단은 갑시다. 뭔 무빙샷이야. 쟤네들 그냥 위에서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밖에 안 하던구만. 무빙샷은 좌우로 움직이면서 하는 건데 쟤네들은 그런 패턴이 없어요. 아무튼 가면쟁이는 너무 많이 죽는 것 같아, 그치? 아, 얘 또 그런다. 아, 진짜. 야, 설마 도끼를 던지진 않겠죠? 얘 왜 이래? 미쳤니? 아, 나 진짜 얘. 아, 나 진짜 얘 싫다. 아, 제 정체는 말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누설이 되니까. 아, 누설이 되기 때문에 저 녀석들의 정체는 비밀. 비밀입니다. 아우. 뭐야, 미쳤나? 왜 이래? 춤추는 건가? 방금 전에 춤춘 건가요? 어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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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네 진짜. 와, 안 죽어. 야, 불 했으면 같이 죽어야지. 야, 장난 아니네 진짜. 아니, 작살로, 화염작살로 때렸는데. 아, 불로 같이 안 타. 얘네들 왜 불 같이 안 타? 저번에는 막 3-4명 같이 타더니. 2명인지 3명인지. 자, 일단은 샷건에 맞아 죽었어요. 권총은 아니었네요. 권총은 아니었어. 아, 얘들 달려오는 게 너무 빨라가지고 그 폭발탄을 2개 정도 막으려고 그랬거든요? 2개 정도 막으려고 그랬는데 얘들 달리기 너무 빨라. 완전 미친 것 같아요. 얘 몇 번이나 죽은 거야 지금? 한 15번 다 죽었나요 내가? 15번 죽었으면 얘들 15번 죽은 거 아니야 얘도. 아, 일단 누구를 순나로 잡아, 누구를. 어머, 얘 뭐야? 아, 12번 죽은 애를 순화로. 아니, 근데 왜 걔를 순화로 잡아? 불쌍한데. 불쌍한데 왜 순화로 또 잡아요? 2번 죽이는 거라고. 자, 예전에 정준하 인기 대사를 한번 쳐봤어요. 자, 아무튼 땀땀따담땀땀따담따담따담 도끼누레를 불로 잡으면은 그 앞에 있는 여자는 도끼로 잡으라고? 너무 좁아갖고 그냥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손에 익은 방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근데 아까 제가 왜 걸렸을까? 제가 왜 걸렸을까요? 왜? 왜 그랬을까? 아니, 아니, 그런 것까지 보지 않을 거야. 총구를 노출했다고 애들이 보지 않을 것 같아. 아무튼 난 두 놈 내려올려나? 어? Out of ammo. 어허. 오! 쟤 뭐야? 아! 쟤 왜 살아있어? 와우. 와우. 장난 아니야. 아니, 근데 아까 뭐 먹은 거지? 아까 뭐 먹었죠? 아까 뭘 먹었어? 우리 냠냠 먹었어요. 뭐 먹은 거지? 뭘 먹었다니까, 아까? 독을 먹은 건가? 냠냠 맛있죠? 우 비둘기야 먹자! 맛있죠? 우구구구구구. 독 먹은 건가 봐. 어? 어, 뭐야? 아우!
왜 걸렸지? 왜 걸렸을까? 야 죽어 그냥. 아우 미안해요. 아 내가 일부러 거기 쓴 건 아니고. 아 미안합니다. 내가 일부러 아니 고자라니. 의사 선생 이게 무슨 소리요? 아 이제 선생님은 아이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안 죽어가지고 저렇게 하긴 했는데 총든 애를 어떻게 죽일지 모르겠네. 아 나 진짜 애매하다. 아니야 내가 일부러 쏜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 가면을 쓰고 있어. 강철 가면을 쓰고 있어가지고 강철 가면을 쓰고 있어갖고 제가 그런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부러 쏜거 아닙니다. 안 얼었어. 왜 안 얼지? 내가 여기 그냥 지나가고 싶어요. 아우! 왜 안 죽어? 아우! 어, 돼지 새끼. 아, 뚱땡이를 암살하려고요? 아니, 근데, 저기 저격수 있으니까. 아, 저격수를 죽이고 암살을 할까? 그것도 나쁘진 않은 생각이네요. 아까 1층에서 저격하라고 누가 그러지 않았나? 그쵸? 왜? 돼지 새끼가 왜? 왜요? 돼지 새끼 안 되나요? 왜? 돼지 새끼! 돼지 아기라 그래야 되나? 그렇다면 그렇게 할게요. 아니, 저 돼지 아기! 내가 욕을 안 하는 방송이니까. 아, 뭐, 그거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재미도 없고 시청자도 없고 욕도 없는 쌈물을 실천하고 있는 홀리 방송을 보고 계세요. 여기는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 6챕터보다 훨씬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그쵸? 그 6챕터 있잖아. 그 암셉이랑 같이 재밌게 노는데, 그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조세비랑 데이트하는 데잖아요. 아? 얘 또 그러네? 자, 아무튼. 근데 저격수가 어디 있는지 몰라. 자, 저격수 위치를 확인합시다. 저격수 위치를. 야, 근데 나는 저격수를 조준을 할 때 왜 나는 자동으로 안 나지지 않는 거죠?
자, 여기에 머리가 나오는 것 같아. 그치? 아, 근데, 그, 이게 돌아 계속 뺑뺑이 도네? 아, 야, 잘 안 보여. 오케이. 아니, 저게 되게 안 보이는데? 장난 아닌데? 뭐 보여야지, 잡지. 자, 아무튼. 자, 일단 갑시다. 에? 쏘고서 숨어버리잖아. 아니,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어드바이스 주시는데, 쏘면은 쏘잖아, 지금. 쏘면 숨어버리잖아. 너너가 아니라, 너너가 아니라, 방금 전에 봤잖아요. 쏘면 숨는다니까? 안 숨을 때도 있는데, 숨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야. 내가 그냥 하는 대로 할게요. 조언은 되게 감사한데, 제가 그냥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숨을 때가 있다는 거지. 장전 헤어가 아니고. 아, 방금 전에 봤잖아. 막초에 봤으면서 왜 그러냐? 자, 일단은. 아, 내가 잘못 본걸 수도 있겠지. 근데 너무 흐려서 잘 안 보여, 잘. 어? 아우. 아, 나? 근데 너무 안 보인다, 너무. 그 저격수를 쏘는데 안 보여, 너무 후려가지고. 머리가 어딘지 잘 안 보이는 거야, 머리가 어딘지. 그래갖고, 예, 들어간 애가 저건 거죠. 그냥 제 엉덩이에다 박아버릴까? 근데 여기는 왜 안 들킬 수가 없지? 너무 이거 무조건 들키게 해놔가지고, 솔직히 안 들켰으면 여기 전부 다 아사시너 해가지고 다 죽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이게 6챕터보다 더 오래 걸렸어. 여러분. 6챕터가 제일 어렵다며. 누가 그랬는데? 6챕터 그 조셉이랑 같이 노는 애인가? 그쵸? 6챕터. 거기가 제일 어렵다며. 여기가 더 어렵잖아. 아! 젠장. 속았어요. 속았어요. 이거 더 오래 걸려, 거기보다. 씨. 거기보다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자, 아무튼. 2층에다가, 아니, 내가 지금. 자, 눈뽕. 눈뽕탄을 업그레이드 했었나? 아, 이거 업그레이드 했었어야 되는데. 뭐, 조셉이랑 같이 눈눈 안 나는 데서? 거기 되게, 그러니까 오래 걸리긴 했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막, 몇 분 걸렸더라, 그때? 한 시간은 안 했잖아, 그치? 몰라요. 잘 모르겠어. 저기 아마 녹방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을 거야. 거기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틀어볼 수도 있겠지만 방송 중이기 때문에 틀어보지 않을 거예요. 야, 여기만 좀 지나가자, 여기만. 어, 좋아, 좋아. 총 쏘는 애를 죽여요! 알고 있어요. 이게 되게 애매한 거다, 그지? 자, 사람이 내려오는데, 총 쏘는 애는 죽었잖아, 그치?
돼지장! 어? 어어. 아사시노! 어. 나 잡았나? 안녕하세요? 계시는가요? 아, 없는 것 같아요. 잘 안 보여. 중요한 거는 제가 안 보여. 너무 밝아갖고 그런 건지, 흐려갖고 그런 건지, 너무 안 보여, 진짜. 머리를 볼 수가 없어, 머리를. 오케이. 야,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야. 일단 여기는 다 잡은 것 같기도 해요. 혹시나 모르니까 눈뽕탄을 갖고 같이 1대1을 합시다. 좋아. 아, 20분 넘게 죽은 것 같은데? 한 30번 죽지 않았나요? 이게 6보다 더 어려워. 누가 6 어렵다고 했습니까? 이게 더 어려운걸? 자, 아무튼, 됐어! 세이브되라, 제발. 오, 체크포인트! 좋아. 커다란 수대용 전지로 비상시에 전기장치를 작동시킬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냥 달려가가지고 요거를 집었으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냥 얘네가 잡든 말든 달려가갖고 이거 집으면은 체크포인트가 저장돼가지고 애들이 다 죽어있는 상태였을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래, 지금. 여기가 체크포인트잖아, 죽자마자. 그러니까 얘네들 다 무시하고 달려간 다음에 그냥 저거 집어버려요. 집어버리면 되잖아. 그럼 체크포인트가 하고 죽어도 애들 다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일단 해봐. 근데 내가 보장 안 한다. 이거 해서 안 되면 나한테 욕하면 안 돼요? 에? 자, 아무튼. 아니, 그러니까 해보라는 거지. 안 해보고 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거를 아무도 알 수는 없는 거니까. 해보고 실험을 해보라는 거지. 그렇게 안 하면 공략법도 안 나오는 거야.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때마시야! 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안 하면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자, 여기는 아무도 없으니까. 자, 저격수가 한 명이 더 나왔네요. 쟤는 아래서 잡아볼까? 아, 왜냐면 앉았다 일어났다. 아, 여기서 하면 훨씬 낫겠네. 더 가까우니까. 자, 짜크 포인트 저장이 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별로 어렵거나 그러진 않고. 자, 제가 한 발 쏘면. 일어나! 일어나! 까불어, 이 자식이. 아, 근데 우리 세이브 포인트 언제 나오죠? 세이브 포인트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간호사 누나 보고 싶단 말이죠. 난 그냥 간호사 누나를 보고 싶다는 거죠. 진짜임. 간호사 누나 얼마나 예쁩니까? 완전 사랑함. 어! 뭐야? 아. 뭐야? 해제할 때 일어섰다고? 약간 일어섰다고 맞은 건가? 아, 되게 어이없네, 지금. 안 일어섰는데, 해제할 때 약간 일어서잖아. 해제할 때 일어서니까, 그때 약간 올라갔다고. 대가리 맞아 죽은 것 같아요.
대가리 맞아서 죽은 것 같아. 그거 해제할 때 약간 머리를 올려요. 해제할 때 약간 머리를 올리거든.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갑시다. 근데 이게 아쿠무나이도라도 지금 클리어 타임만 솔직히 봤을 때는 초회차에 제가 그 저거 나이도 했었잖아. 초회차 때 어 뭐야 얘 어? 어? 이 아저씨 언제 왔지? 어? 에? 아래? 에? 네? 도끼가 나왔어. 그리고 쟤 언제 왔지? 쟤 언제 왔는지 모르겠네. 아마 그 내가 갈 곳에 있는 놈이 한 명이 온 것 같아. 원래 저쪽에 한 명이 있거든요? 한 명이 스물스물 기어나오는데 걔가 근데 어떻게 안 죽었지? 예,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되게 빨리 왔어요. 여기서 기어온단 말이지. 어우! 어우. 설마 아까 곰덫에 죽은 건 아니겠지? 아, 분명히 칼날이 죽은 거였던데, 그죠? 우리 해제도 여기 아 이놈 아닌데? 자 아무튼 자 얘도 오면 쏴가지고 일어서게 만듭시다. 쏴가지고 일어서게 만들어가지고 망창이 오케이 이것만 봐도 체크포인트 먼저 해도 적은 살아있음. 아까 첫 번째죠? 뭔 소리지? 나 지금 조타님이 어떤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아까 첫 번째 적이란 저게 맨 처음에 있던 도끼맨이라고? 뭔 소리야? 아까 죽였잖아. 아, 세바스찬 악당인데? 여러분 모르셨구나. 어우. 세바스찬 악당이에요, 여러분. 얘 수상해가지고 태워버리려고. 오케이! 자, 수상한 녀석은 태워버려야죠. 아, 성냥 3개나 남았었어? 야, 이게 뭐야, 이게? 이런 젠장! 곤충이 완전 똥 같은 종이에요. 곤충이 너무 좋은 똥인 것 같아요. 자, 뭐, 상관없습니다만. 자 일단 리젠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해봐야 알지. 그걸 보고 유추할 수 있겠네. 그냥 유추는 할 수 있는 거지 정확한 게 아니잖아, 그쵸? 어? 내 총알! 어. 자 일단 아니 게임하는데 뭘 고생을 한대. 게임하면 재밌게 하는 거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게임을 할 때 오 깜짝이야.
그래야 리젠이 되는 녀석이겠지. 좋아. 야, 여기 또 바보 형제를 봐야 되나? 자, 바보 형제를 한 번 더 봅시다.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바보 형제 출동이요. 나와라 참깨. 오케이. 아, 한 개 나왔다고? 얼, 큰일 났네. 나 어떻게 잡지? 자, 바보 형제가. 어머머. 어. 야! 아우! 어, 바보 아니었어. 장난 아니야. 발차기야! 발차기. 발차기 맞았어. 대박. 아, 나 근데 간호수 누나, 간호수 누나 좀 만나고 싶은데, 아유, 왜 이렇게 못 만나냐. 간호수 누나. 간호수 누나 만나고 싶은데, 이 구간을 지금 한 시간이 넘었네. 이 구간은 하는데. 조셉이랑 날라, 눈누난나 했던 데선 한 시간 안 걸렸던 것 같은데? 몰라, 내가 기억이 잘 안 나서요. 이따가 한번 종료하기 전에 확인해보자. 조셉 구간 얼마나 했는지. 조셉 구간은. 조셉 구간은 한 시간 안 걸렸던 걸로 알아요. 여기가 더 오래 걸린 것 같아, 지금.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한 놈이. 공격을 해옵니다. 오! 오! 이런. 아우, 나 이거 진짜. 아, 야, 야, 아무튼.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겁니다. 죽을 때도 있고, 살 때도 있는 것이죠. 근데 애들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아, 애들을 전부 다 이쪽으로 유인해가지고 다 죽여버리면 되겠네. 아, 내가 왜 앞으로 가서 혼자 삽질을 할 생각을 했을까? 자, 아무튼. 자, 바보 형제는 아니었고, 그냥 형제. 아, 제발 타이밍 좀. 어? 뭐야? 어, 됐다. 어, 깜짝이야. 죽을 뻔했어, 또. 예. 또 죽을 뻔했다는 거. 이게 원래 넘어올 때 총을 쏴가지고, 총을 쏴갖고 저거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자, 아무튼, 오, 성냥 있어, 성냥. 자, 이게 보면, 자, 이게 보면, 죽었나? 아우! 안 오나? 빨리 와, 컴온!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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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안 나온 것 같은데, 그쵸? 아, 죽었네? 아, 대박이네. 죽었어요. 자, 아무튼 죽었어요. 자, 우리 위험을 감수해야 되니까. 어, 요 놈도 일어나긴 되겠지? 내가 뭘 했습니까? 일어난다고 했죠? 어? 어?
야, 저렇게 뭔데 왜 죽어? 와, 이거 너무한다, 이거. 야, 저렇게 멀리 있는데 왜 죽지? 와, 어쩌냐면 진짜. 와, 폭탄 맞으면서, 폭탄 맞아서. 아, 너무한다. 벽에서 그 폭탄 있었잖아. 폭탄에 죽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폭탄 죽은 것 같아요, 또 여기 폭탄에. 자, 일단 가봅시다. 어. 다시 해야지, 뭐. 아, 근데 나 간호사 누나 보고 싶었고. 이거 숨 참기가 없어가지고 참. 숨 참기가 있었으면 죽으려만. 좋아요. 성냥은 아까 몇 개 있었으니까. 에이, 병 던지면 찌기만 제대로 하면은. 리얼인데, 그죠? 좋아. 자, 이 구간이 진짜 6챕터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 이제부터 애들이 총 들고 나올 텐데, 총 들고 나오면은 진짜 지옥의 구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애들이 뭐, 대박이야. 그냥, 그, 보자마자 바로 죽여버려. 아무튼간. 와하우! 야호! 자, 일단은. 갑시다. 아, 생각은 있나 보다고? 글쎄요. 과연 생각이 있는 녀석들일까요? 아우! 야, 한 놈 안 오나? 아우. 자, 아무튼. 아, 숙이고 오는 거 보면은 지능이 있는 것 같다. 어! 총 들고 있는 애였어. 아, 숨어 있었어야 됐는데. 아, 최악이다. 창문에서 대관통을 쏜 다음에 저기 뒤로 가 있어야겠어. 그죠? 뒤로 가 있어야겠어요. 총 가지고 있어, 총. 한 놈이. 한 놈이 총을 가지고 있어. 자, 일단은 갑시다. 마지막 놈을 암살하라고요? 그냥 칼 가지고 있으면 그냥 잡으면 되잖아. 그게 훨씬 낫지 않나? 어그로 끈 다음에 그냥 나가면 될 것 같아. 태민우님 안녕하세요. 오케이. 어그로 끈 다음에 숨는 게 훨씬 낫지. 쟤네들은 왜 안 왔는지 모르겠네. 그냥 나와가지고 칼날에 맞아버리는데? 칼날에 맞아버리는데, 그냥. 아까 그 가면 쓴 형제들은 앉아서 오는데 나머지 애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쳐맞는 것 같아. 자, 가면 쓴 형제들은 그래도 지능이 있는 것 같지만 나머지 그냥 오는 애들은 그냥 쓰레기 같아요. 자, 아무튼. 야, 여기가 진짜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야호! 야,
근데 이거 먹다가 목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지? 야, 이거 먹지 않아야겠다. 이거 먹다가 목 날아가는 거 아니야. 먹어볼까? 먹어 말어. 어, 됐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을 어그로 끌어볼게요. 야, 뒤통수를 빵 쏘면 되겠지? 와우! 와우! 에, 앉아서 총 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쵸? 앉아서 총 쏠 수 있으면 너무 좋았겠지. 이렇게 삽질할 필요도 없었을 거야. 현재는 대가리가 서걱서걱 잘렸습니다. 한 명이. 아, 이건 태워야지. 야, 이 녀석은 이따가 일어날 거란 말이죠. 자, 아무튼간 요거 그냥 안전하게. 아니, 요걸 쏘는 게 가장 좋은데. 아니, 어떻게. 아니, 봐봐, 여기서 저 폭발이 닿을 것 같은가요? 근데 다 왜 닿지? 별로 어이없네. 정말 어이가 없어요. 아니, 되게 멀리 있잖아. 멀리 있는데 아까 저것 때문에 죽었단 말이죠. 짜증나요. 자, 아무튼 일단 지나왔으니까 간호사 누님 보러 갑시다, 제발. 짠. 자, 뿌뿌. 자, 뿌뿌하고 열렸다는 거. 앉아서 총 쏠 수 있었으면 진짜 좋았을 거예요. 이렇게 죽을 일도 별로 없었겠죠. 어? 어? 저격수 또 나오네? 대박이야. 저격수 또 나오나 봐. 젠장. 랜턴은 무제한이에요. 랜턴은 무제한. 랜턴은 계속 쓸 수 있어요. 야, 왜 여기부터냐. 아, 나 이거 참 나. 자, 일단 테이프 갈고 시작할게요. 버퍼링 조금 생길 거예요. 자, 이 구간만 지금 1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 구간만 1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이 구간만. 여기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 나중에 가면 또 제일 어려운 구간이 또 바뀌겠지만, 여태까지 해왔던 부분 중엔 여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 조셉이랑 마의 구간이라든 거기도 꽤 빨리 깼고요. 그 마의 구간인 조셉 장과 함께 가는 그곳도 꽤 빨리 깼어요, 그쵸? 근데 이쪽이 진짜 오래 걸리고 있어, 지금. 나도 간호사 누나 보고 싶어요. 나도 간호사 주세요. 어휴, 간호사 누나의 얼굴이 아른아른 거리네요. 아른아른.
자, 아무튼간 저격수가 하나 더 생긴다는 걸 아까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저격수가 하나 더 나오나봐요. 2층에 확실히 모르겠지만 저격을 맞고 죽은 게 확실합니다. 팡 소리가 났으니까. 빵? 빵개썸? 뭔 소리야? 빵 소리가 났어요. 빵 소리가. 외로마세요님 안녕하세요. 반반위원님 안녕하세요. 아무튼 산산 조각이 나는 쌍둥이의 모습 볼 수 있겠군요. 흉성아누님 안녕하세요. 사각!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나쁘지 않아. 자, 방금 전에 또 총질하러 온 녀석이 죽었어요. 어? 두 놈이나 죽었네? 아까 죽은 앤가? 자, 뭔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자, 여기 있는 건 태워버립시다. 자, 그리고 이 녀석도 잡아버리도록 하죠. 죽어! 어! 아. 야, 난 핸드건을 썼는데 샷건탄을 주고 있어. VJB강님 안녕하세요. 와우! 네,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거. 야, 여기가 진짜 저거 같아. 한 시간이 걸렸어, 이 구간이. 여기로 또 나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격수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아까 쟤 때문에 죽었죠. 대갈통을. 오케이. 하나 더 나오나? 자, 저격수가 이제는 없는 거겠죠? 예, 여기가 제일 오래 걸렸어요. 지금 저격수 때문에 한 번 더 죽고 거의 다 깼는데, 그치? 여기가 조세펠 구간보다 훨씬 어려워. 조세펠 구간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 거기가 헬이라고 했거든? 근데 여기가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아무튼간 좋아. 오, 다 왔어. 야, 이제 간호수 누나 좀 봤으면 좋겠는데. 어? 간호수 누나 안... 없나요? 어, 자, 지도 조각을 입수했습니다. 어? 간호수 누나 어디 갔어? 뭐였다? 어우! 뭐야? 뭐가 있었는데 방금 전에? 어. 어우, 피 받아요. 자, 전기탄 하나 먹고요. 저기 있는 시체도 일어나진 않겠지. 자, 아무튼간 천천히 가봅시다. 괜히 앞으로 뛰어갔다가 들키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와우. 오! 샷건! 샷건! 라이터. 아, 라이터는 아니고. 어, 체크포인트.
자, 이거 먹고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아. 아! 어, 이거 봐봐! 내가 그랬지? 늦게 내려오면 죽는 거예요. 자, 아무튼간. 오! 탄이 꽤 있구만! 좋아. 야, 이 쓸모없는 거. 야, 이런 거 왜 나오는 거지, 진짜? 난 네가 싫어, I hate you! 에? 싫다고! 이거를 총알로 주지, 씨. 아우. 아, 일단 문을 열고 가봅시다. 아, 얘 힘이. 힘이 없구만. 얘 형사 맞아? 근데 우리 간호수 누나 언제 봐요? 간호수 누나 어디 갔지? 간호수 누나! 자, 간호수 누나를 외쳐봐야 간호수 누나가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이 구간을 지나가야지 간호수 누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봅니다. 아, 이런 클론 루빅 있네. 아, 이거 어떡하지? 오. 어! 어디까지 따라오냐? 이 아저씨 왜 이렇게 많이 따라오지? 어, 이 아저씨 너무 빨리 따라와. 아! 아! 최악의 상황이에요. 자, 클롬 루빅이. 아! 안 돼! 후! 아, 이제 없어질 때도 된 것 같은데. 저기 손짱. 아! 아우, 쉣. 자, 사지가 절단됐으면 아까 왜 걸렸을까? 일단은 클론 루빅을 먼저 잡을까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어차피 불타는 거기 때문에. 불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거를 먼저 잡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잠깐만요. 자, 아무튼간에 잠깐만, 이거 또 먹어야 돼? 아, 이런, 이거 또 먹어야 돼요. 이따가 다 죽인 다음에 먹을까? 자, 아무튼 늦게 먹으면 뒤질 것 같으니까요. 왠지 무서운 거 있죠? 자, 아무튼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무서워요. 자, 일단은 애들이 오기까지 기다려 봅시다. 자, 1차로 왔으면 좋겠어요, 1차로. 아우! 자, 1차로는 망했고, 1차로는 안 됐고, 일단 클론 루빅은 지웠으니까요.
어어 얘 안 죽어. 그러지 마세요. 적응 총 쐈는데 안 죽으시면은 곤란합니다. 와우! 자, 아무튼간 클론 루빅은 한 방에 죽였고, 아! 자, 지금 성량이 별로 없어. 그렇지만 어쩔 수 없죠. 다 죽여야지.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 아, 근데 아까 탄을 먹은 거는 세이브가 안 됐겠지? 그렇다면 탄을 먹어줘야겠죠. 오케이, 오케이. 근데 난 간호사 누나 어제 보죠? 간호사 누나를 볼 수가 없어요. 짠! 이럴 수가. 방종하기 전에 간호수는 봐야겠지. 난 간호수 누나 너무 보고 싶어. 지금 너무 그리워서. 그리워요. 그리워요. 자, 일단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노래겠지만 기분 탓이겠죠. 좀 넓은 곳에서 싸우고 싶은데, 그지? 자, 아무튼간 요거를 폭파시킬 수도 없고. 아, 진짜 애매한 위치에 있다니까. 자, 이렇게 한 명씩 예쁘게 잡아줍시다. 근데 저거 폭탄을 어떻게 죽일지 모르겠어. 자, 성냥 게임은 4개 남았는데 성냥이 있는 곳을 모르겠어요. 와우! 얘도 살아나겠네? 오, 쉣! 좋아. 여기까지 설마 오지 않겠지? 난 여기서부터 은신하고 있었는데. 오케이. 오, 좋아! 넌 죽었어. 좋아. 후후! 드디어 아사시노 할 수 있군. 아사시노! 좋아. 아, 나 이 아사시노를 해야 돼요. 안 하면은 입에 가시가 도쳐요. 아닌가? 아니 말고. 야, 여기는 좀 빨리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죠? 다음에 업그레이드는 스태미너를 하도록 합시다. 스태미너. 그리고 땅바닥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박살 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우선 400. 야, 여기 또 있어. 얘도 100%인데, 그지? 자, 일어나려고 발악하는 거죠. 자, 일단 또 하나 찾았어. 오케이. 아, 문 앞에서는 폭탄 못 터뜨리냐고? 저거 터뜨렸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아까도 되게 멀었는데 터져서 내가 죽었단 말이죠? 아까도 내가 터져 죽었잖아. 분명히 안 닿을 거리였거든? 분명히 닿지 않을 거리였는데 내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좀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안전하게 갑시다. 안전하게. 자, 성냥개비 하나 먹고요. 간호수 누나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보는 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어. 어어어. 뭐가 튀어나오진 않겠지. 갑자기 왜 빨개졌어? 자, 약간 빨개졌어, 밝게, 약간. 체크포인트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간호수 누나를 빨리 보고 싶어요. 아, 지금, 다섯 개 정도 있네. 자, 아무튼간. 뭐가 나올 것 같다. 뭐가 나올 것 같다. 너무 어두워. 자, 이것저것 먹고. 아유, 탄이 은근히 많이 있는 거네. 어, 여기도 있다. 자, 이제 적이 많이 나온다는 신호겠죠. 간호수 누나. 어, 체크포인트. 자, 체크포인트. 오케이. 어우, 야, 명박이 형 나왔었어. 조심해야 돼. 아, 여기에다가 넣으면은 뭐가 나오지요? 짠! 오, 좋아. 짠, 아! 이제 됐어! 띵! 띵! 잉! 자, 잉잉이가. 와! 아우. 아, 나 진짜, 이게 뭐야. 아, 우리 빨리 간호수 누나를 찾읍시다. 간호수 누나. 간호수 누나를 보고 싶어요. 아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니, 뭐. 간호수 누나. 아무튼. 에, 기분 좋게 뛰어가야지. 기분 좋게. 자, 이거는 안 나와도 좋은데, 그치? 기분 좋게 뛰어가야 돼, 그치? 안 그러면 좋지 않아요. 아이? 야, 얘 길을 막아버려! 아, 얘 지나가야 되거든. 얘를 딱 지나가야 되는데. 아니, 자꾸 막내, 저거? 짜증나게? 이런 싸가지 없는, 이런 싸가지! 그냥 가도 돼. 아니, 여기서, 사바이버 때, 그냥 지나갔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 아무것도 안 했나? 모르겠다. 그거 다시 봐야 될 것 같아. 미안해요. 정확한 정보는 아니라는 거. 짠! 그래, 우리는 갈 수 있어.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어. 아우. 갑자기 튀어나올 줄이야. 아, 갑자기 튀어나와서 깜짝 놀랐네요. 네, 함정 속으로 키스를 했죠.
함정을 들어서 키스를 했다는 거.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죠? 함정에다 키스하는 게 좋아요. 아! 아! 좋은 방법 있다. 여기 구멍 있잖아, 구멍. 그렇죠? 열라 좋은 방법 하나 있어요. 정말 좋은 방법. 봐봐. 여기 구멍 있잖아. 애들은 여기 못 들어오거든? 애들은 여기 못 들어와요. 여기서 이렇게 본 다음에, 안녕! 게이야! 어머, 못 들어가네? 어! 어! 못 들어간다! 아! 못 들어간다! 안 돼! 안 돼! 아! 못 들어! 안 돼! 어! 아! 이럴 수가. 아, 나 저기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재밌게 놀아주려고 그랬거든. 아, 이게 뭐냐. 아니, 방금 전에는 얼려놓고 스위치 한 다음에 바로 지나가려고 그랬거든. 그러면은 애들을 다 안 잡고 가도 돼요. 근데 또다시 이 모양이면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 너 어떻게 피하지? 몸통박치기 짱. 애들을 최대한 모아가지고 얼음탄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부셔버립시다.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아. 얼음탄이 한 개 남았어요. 짠짠 짜잔 짜잔 짜잔. 아, 여기서 튀어나오는구나. 어? 어? 뭐야? 얘 이게 뭐 이게 뭐야? 이런 젠장. 죽어버리고 말았네요. 예, 네, 근데 얼었는데 죽는 건 너무하잖아. 얼었으면 얼었지, 그쵸? 우리는 항상 얼면은 흔들면은 다시 나올 수 있죠. 아무튼 여기 어떻게 할까? 애들을 다 잡아야 되나? 여기 간호수 누나 못 볼 것 같아요, 여러분. 간호수 누나 그게 뭔가요? 먹는 건가요? 우거우거. 자, 여기서 약간 생각을 해봅시다. 전기탄. 아니, 그거 펀치만 한 방만 제대로 안 맞으면은 전기탄으로 묶어놓고 할 수 있을 텐데, 제 펀치를 피할 수가 없네. 펀치 어떻게 피하지? 진짜 로얄 어렵군요. 아줌마잼. 아우. 야, 전기 좀 당해. 전기 전기 꽂아놨는데 콘센트로 안 달려와. 전기 꽂아놨는데 쟤 걸리나 근데? 전기를 꽂아놓은 다음에 저거를 스위치를 재빨리 여는 거죠. 재빨리 열면 애들이랑 안 싸워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잔머리 굴리는 거지, 잔머리. 아, 전기 왜 쏜 거냐고? 써야지 멈추죠. 아니면 얼음탄 쓸까?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LF 따바님 안녕하세요. 이거 간호수 누나 못 볼 것 같은데. 뺑 뺑. 쟤네들 다 잡고 갈 수도 없고 지금 탄이 별로 없어갖고 쟤네들 다 잡고 가는 건 좀 그래요. 아우! 안 돼! 아! 이거. 아, 오케이. 됐어. 다 죽어라, 멍청이들아.
죽어 임마. 얘도 좀 불쌍한 것 같기도 해요. 죽어. 유후. 야, 근데 왜 이렇게 끊기냐? 얘 부들부들 떠냐 지금? 와우! 아, 줌마가 무서우니까 조심해야 돼요. 야, 내가 그랬잖아. 그냥 지나고 된다고. 내가 그랬죠. 100%잖아 지금. 여기 있는 건 먹을 수 없겠습니다, 그쵸? 야, 뭐라 그랬습니까? 빵. 오케이. 열쇠 하나 얻었어요. 근데 프레임 드랍이 바바바바바박. 프레임 드랍이 장난 아니라는 거. 여기서 끼면은 되게 웃기겠다, 그치? 얘네 시체 움직이는 거 봐요. 부두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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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두부두. 아니, 먹을 거 챙겨야죠. 비제비에케 형님 안녕하세요. 어, 저기 있는 거 먹고 싶다. 근데 먹다가 죽을 것 같아서. 자, 아무튼간에 일단 지나오긴 했어요. 체크포인트가 아직 안 나왔는데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를 지나가라는 것 같아. 그지? 근데 저거 먹으면은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올라갑시다. 간호수 누나를 보기 위해서. 간호수는 보기 위한 여정이죠. 아닌가? 아닌 말고. 자, 맛있게 폭발탄을 하나 챙기고요. 또 무엇인가 더러운 게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폭발탄이 나오는 거 보면 왠지 약간 느낄 수가 있죠. 간호수 누나를 보고 싶어요. 누나!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해도 울고불고 짜도 간호수 누나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 자, 아무튼 여기로 들어가는데 성냥, 성냥이 하나 있다는 거. 성냥 하나는 아니었어요. 다섯 개에서 여덟 개로 석판이 하나 있어요. 지도조각 10부를 얻었습니다. 자, 들어가자. 짠. 여기 더러운 녀석이 나올 것 같아. 아, 여기 거기였구나. 덩치도 많이 나오는데. 자, 일단 저 녀석을 쓰러뜨립시다. 요는 요 아저씨. 아, 여기 어떻게 잡지? 두 놈이 너무 무서워요. 자, 이쪽은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상자를 부수면은 아무래도 발각이 되겠지? 아싸 싫어! 아, 뒤에 아이템은 그거예요. 그 뭐였더라? 뭐였죠? 에, 맞아. 주사기, 주사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쓰레기 아이템. 여기선 전혀 쓸모가 없는 수레기 아이템. 자, 일단은 여기서 자, 수류탄을 다섯 개. 여태까지 수류탄을 쓰기 위해서 남긴 거예요. 뭔 소리야? 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오! 야, 곰돋! 곰! 곰돋! 곰돋! 아! 곰돋이! 아! 자, 곰돋이.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곰돋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한 명이 더 있네요. 오, 쉣. 들키고 말았습니다.
다시 해야 될 것 같지만 다시 해야 되겠죠. 다시 해야 돼요. 왜냐면은 총알을 좀 맡겨야 되기 때문에. 아 이거 간호수 누나는 오늘 못 보게 못 볼 것 같아. 간호수 누나 못 볼 것 같아요. 내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루에 한 챕터를 지나기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주먹 한 대 맞으면 사망이 아니라 좀비가 오줌을 쌌어요. 근데 오줌을 쌌는데 나한테 오줌방울이 약간 떴어. 지저분하지만 얘를 들어볼게요. 오줌방울이 약간 떴습니다. 약간! 그러면 내가 죽어요. 자, 좀비가 너무 제바천이 너무 멋있다고 이렇게 뽀뽀를 하려고 그러면 뽀뽀를 해도 죽습니다. 뽀뽀를 할 때 볼을 이렇게 잡을 거 아니야? 아니면 어디인가를 잡겠죠. 그럼 죽어요. 그리고 재석기 생겨다가 침을 뱉잖아요? 그래도 죽어요. 머리카락으로 싸대기를 때려도 죽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거. 자, 아무튼 이 녀석은 아사시노를 한번 해보지. 아파치시노! 아, 곰덫이 곰덫이 여기 있었네. 여기 곰덫, 곰덫, 곰덫. 야, 그러면 여기서 얘들 잡기가 좀 애매해지잖아, 그지? 곰덫이 있고, 야, 이거 어떻게 할까? 덩치가 두 마리 나오거든. 덩치가 두 마리 나오기 때문에. 야, 이게 문제라잉.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아! 다쳤다! 와우! 이럴수가. 야, 어쩔 수 없어요. 자, 일단은 금일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금일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내일도 8시부터 11시까지, 요 다음부터 바로 방송을 합니다. 자, 여태까지 보시냐고 수고들 하셨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수고들 하셨습니다. 아, 간호수 누나는 못 봤지만, 아니 못 볼 수도 있지 뭐. 나도 보고 싶은데 못 봤어요. 자, 아무튼 수고들 하셨고 내일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